일단 신산, 신산로. 신산은 신산을 직접 흑신이 흉신이 있어요. 예. 흑신은 뭐 천을기. 천을기. 그다음에 월덕기. 천덕기. 월덕기. 이걸 갖다가 길신이라 하고. 아, 그 세 개밖에 없어요? 예. 신은? 풍산은 이제 공망이 있고요. 개강. 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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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관사. 괴강. 백호대살. 맞네. 천라지망. 천라지망. 전라산을 지망산이 따로 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흉신이고, 그 다음에 12신사는 따로 있어요. 어제 신사리 한, 무당들 다루는 것까지 하면 한 250가지 있어요. 무당들은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싹 신사를 가지고 막 뺑뺑 돌린단 말이에요. 네? 가면, 너는 뭐, 망신사 늦췄네, 뭐, 너는 뭐, 삼재 들었네. 삼재는 3년 내려오기 때문에 3년 동안 굳혀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250개 필요 없고. 12개 하고, 12개도 다 안 써. 사실은. 알몸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로 필요한 것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도 12신사도 저도 다 안 써요. 쓰는 거 있고 안 쓰는 거 있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12인산 뭐 장성살이라면 뭐 잘 쓰진 않지만 장성살이 뭔데 이러면 너 누구한테 사료 배웠냐 그러면 저만 조판이잖아.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가르쳐야 돼. 근데 이제 여기 길신에서 우리 천을기는 꼭 알아야 되고요. 월특기인 천덕기인도 참고하시면 돼요. 꼭 알아야 되고, 공만 꼭 알아야 돼. 개강도 꼭 알아야 되고, 원진도 꼭 알아야 됩니다. 천라지망은 뭐, 안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크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천을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고 태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태을 한의원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뒷가다 보면 한의원 이름이 한의원이 천을 한의원은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태을 한의원은 좀 본 적이 있어요. 둘 다 기인인데 우리가 사주학에서는 태을 기인은 안 다룹니다. 태을 기인은 다루지 않는다. 자, 천을 기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양기, 그 다음에 음기가 있다. 양, 음양이 있다. 이거. 네? 네. 있는데, 이거는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쓴다. 그럼 천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자미성에서 나왔다고. 네, 우리가 하늘에 보면은 천왕, 천황,
대제.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가 사는 데를 갖다가 잔디문이라고. 하늘에는 사문이 있다, 사문. 이게 담벼락 운자예요. 담을 쳐져 있는 운이 있다. 장의원 밑자로 장의원 밑자 차갈 밑자 태미원 그 다음에 천시원이라고 있어요. 천시원 태미원 천시원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도성. 장의원은 이제 지금 우리 조선으로 얘기하면 경복궁이에요. 임금과 임금 그 옥황상제와 왕비들 그리고 이제 그 식솔들이 사는 자리. 예. 태면은 이걸 육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들. 그러니까 저기 이 나라를 운영하는 왕이 장, 있고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예? 장관, 조선시대 육조 있잖아요. 육조. 장관들. 예, 육조. 병조, 보조. 예? 그 다음에, 뭐, 어? 몇 가지, 예조, 네? 2조 또 있죠? 그래가지고 6조. 이게 있어야 행정을 한다면 행정? 요? 행정. 자, 천시원은 뭐냐면, 이게 저작거리야. 이제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라는 게 뭐하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작거리.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경복궁 앞에 지금, 경복궁 앞에 그 세종대왕 동상 있죠? 네. 동상 양 옆으로 육조가 쫙 있었어요, 육조가. 옛날에. 예? 육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궁궐 밖으로 이제 제작거리, 이제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백성. 그럼 장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구를 보면 선생님 이거 별자리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별 하늘의 별 하늘의 별자리 하늘의 별자리를 네. 장면 태미원 네. 하늘의 별자리 그럼 목성은 거기서 어디 있을까요? 목성 이번에 많이 아 목성하고는 태양계 안에 있는 거죠. 태양계 그 태양계 밖에 있는 거죠. 아 이건 태양계 밖이에요? 밖에 아. 우리 하늘에 별자리가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태양계 밖에 있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수금지와 목도천이면 그것밖에 없단 말이야. 아, 그게 우리가 태양계. 실제 우리가 쓰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이 있는 이게 태양계고, 태양계. 그걸 벗어나면 다 태양계 밖에 있는 거야. 얘들이 다른 태양계 밖에 태양계 밖에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구가 지축이 정확하게 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울어져 있어요. 몇도가 기울어졌느냐? 이게 23.5도가 기울어진다. 지축. 이게 지축이에요? 예. 자, 이게 기울어졌는데, 이 기울어진 선상으로 쭉 올라가면은,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 이게 북극성인데 아. 북극성 마저 보는 데가 북두칠성이야, 그러니까. 네, 북두칠성하고 좀 틀린데. 좀 틀리구나 북극성. 어디 걸려 있을게. 이게 북두칠성이에요. 그죠? 북두칠성. 별이 7개. 바가지. 자, 이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하면은 여기서 5A 그려가면 여기 있는 게 이 별이
자, 그럼 이 별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럼 북극성은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면요,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자리를 보면은 계속 움직이거든. 우리가 지구가 돌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돌아요.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카메라를, 달을 중심으로 딱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 놔두면 별이 휙 이렇게 도는 게, 샷터를, B 샷터 놔가지고, B 샷터 알죠? 예? 열어놓으면 밤에 별자리가 휙 이렇게 도는 게 보이니? 딱 그래, 한 두세 시간 해놓으면 두세 시간 동안 움직인 그림만큼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도니까, 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지축하고 동일 선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우리 인간들이 쳐다볼 때는 쟤는 지종이야. 꼼짝꼼짝 실제 움직이는 내가 잠이 오니까 실제 움직이거든. 여기서 실제 북극성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지구에서 바라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북극성을 옛날부터 지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존은 뭐에 비유하느냐? 중국에서는 천왕에 비유했고요.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임금 왕에 비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존. 자, 그럼 북극성 원래 중심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별들이 있는 그걸 갖다 이게 잠입니다. 이렇게 담벼락 치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벼락 치듯이 되는 게 이게 태미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별들은 천시온입니다. 천시온. 백성불사. 그 시자를 왜 시장 시자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을은 어디서 시키느냐? 이 잠이온 담벼락 딱 출입구 여기서 딱 지키고 있어요. 이쪽에 천을이 지키고 이쪽엔 태열이 지킨다. 응? 비니. 그래가지고 딱 출입하고 딱 오면은 저울을 들고 제어의 무게를 달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법원 있잖아요. 법원. 법원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쫙 저울 들고 있죠? 네. 그게 천을 긴 여기에요. 아, 여자구나. 멋있게. 아, 그, 상징적으로 했을 뿐이지. 여자구나. 그게 천을 긴을 형상화시켜가지고 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응? 제어의 무게를 재는 거야. 제어의 무게를 가지고 버려주고, 응? 못 들어오게 하고, 지켜. 그니까, 옥황상제를 포위하는 거야. 이게 천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을기는 깨워야 돼요. 천을기. 천을기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 일간 중심이다. 일간 기준, 중심이 아니고. 자, 일간이 기준됐다는 것은 뭐냐? 오행의 원리에서 왔어요. 음양 오행의 원리에서 왔고, 연지를 기준하는 것은 별자리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신사는 다 연지 기준이에요. 12신사는. 자, 천연기는 일간 기준. 월덕 천덕 기는 월덕 천덕 기는 월간 월지 기준이에요. 월지 기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공망 흉살에서 공망 일간 기준입니다. 공망은 일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원진도 일지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개강도 일주 중심이에요. 개강도
자, 그럼 천을기인이, 천을기인이 있다고 해서, 천을기인이 사주 격국에 영향을 미치냐? 격국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격국에. 천을기인이, 아, 있다. 갑일간, 무, 경금일간은 천을기인이 축, 토, 미토가 된다. 을기는 자신이다. 병정은 해유. 예, 해유가 된다. 임계는 사묘. 예, 사묘. 묘가 된다. 신금은 인하고. 자, 여기서 빠진 게 술. 술하고 진. 진술이 빠져 있어요. 네. 이거는 천라살 지망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인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빼고. 감무경 일간이 자기 사주에 축토 미토가 있으면 천일기 있는 거예요. 천일기 있는 거예요. 병정 일간이 해가 있거나 유가 있으면 둘 중 하나만 있을 때, 하나만요? 하나만 있을 때요. 천일기 있는 거예요. 그럼 천일기인이 그럼 하는 역할은 뭐냐? 모든 흉사를 제거하고, 일단 흉살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천일기인이 있는 안나를 딱 봐야 돼. 그러면 그 흉사를 제거해준다. 그 다음에 이게 있음으로써 천일기 있음으로써 사주의 격이 뭐 몇 단계 올라가고 막 그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 아주 오묵해. 자, 그러면, 대운에서 들어올 때, 대운에서 천을기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대운이 작용하는 기간만큼은 내가 천을기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에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좀 미약하나마 작용한다. 대운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지만 미약하나마 작용한다. 올해가 병신년이라면은 이제 올해가 천을기인인 네. 일주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작용한다. 아, 을하고 기, 을토나 기, 을, 을이나 기인 일주가 그렇구나. 자, 그럼 천을기인은 제일 좋은 거는 한 개만 있을 때가 제일 좋고요. 한 개만 있을 때가 제일 좋고 두 개가 있으면은 효과가 반감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그래. 두 개가 있어가지고 반감됐어. 혼자 살아야 되는데 둘이. 한 개가 있어야 지들, 지가 일을 해. 이게 둘이 있으면 있잖아요. 서로 밀어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세 개 있으면 더 밀어. 아, 네? 해석을 그렇게 했는지. 네가 해라. 그리고. 모임에 총무 둘이 시켜봐봐요. 서로 밀은다니까 안 돼. 죽으나 사나 지가 하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지.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옛말에는 선성 성출격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선하고 선임하고 둘 다 나타났다. 이런 얘기야. 하여튼 둘이 나타나면 서로 미루고 싸우고 그래. 자, 이게 이제 천을기인에 대한 계략적인 이제 설명인데요. 이건 교재를 안 보고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또 빠진 게 있나? 교재를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입니다. 자, 대전제야, 신사래. 천간을 지지로 천간을 올려보내는데, 이거는 반드시 걸록을 가지고 올려보내야 한다. 걸록. 예를 들어서 지지에 해당이 되면, 걸록이 임수를 써먹는 거지, 개수를 써먹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사는 좋았어.
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간의 위주로 판단, 이 지금 일간의 위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1월 성신. 즉, 음양 오행의 원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 원리에 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를 위주로 판단하는 신사는 별자리에 왔다. 이건 12신사는 별자리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살은 격국이, 이것 때문에 격국이 성격되고,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이런 데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게 내원칙이에요. 자, 길신은 천을기, 이제 저기 설명했듯이 이거고, 별자리 군의 하나인 삼원, 28수. 28수, 이거는 숙이라고 읽진 않고, 수라고, 별자리 숫자라고 해서 숙이라고, 수라고 읽습니다. 자, 북쪽 하늘 중심에 거대한 삼은, 즉 말하면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 있다. 여기서 원은 담장을 의미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의 벽이라고 보면 된다. 삼원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들어있듯 인간 신과 닮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늘에 있는 저 모양을 그대로 인간 세상에 갖다 놓은 게 금고궁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하늘에 그 있는 모양새를 그대로 우리 인간 세상에 적용시킨 것이 금복궁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자, 만물의 생장 소멸을 주관하고 기존의 별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나라의 궁궐인 자미궁, 자미원을, 원은 담장이고 경복궁처럼 그건 궁이 있고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별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 하늘나라의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것인 만큼 자미궁은 각 지방의 제후격인 28수의 별자의 호위를 받아요. 28수는 일월과 고행성, 즉, 7점. 지금 우리 조선시대는 6조라, 6점이지만, 6조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7점으로 판단했어요. 고의를 받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은 바로 임금별인 북극성을 보유한다.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요, 경복궁의 동궁에 가면 동궁. 동궁이 뭐예요? 동궁이 이게 세자가 사는 데는 동궁이에요. 아이 동자가 아니고 동력 동자를 써요. 응? 동궁의 전문 이름이 뭐냐? 동궁의 전문 이름이 이금문이에요. 이 이자는 이 이자하고 달라. 이 이자는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할 때 세고, 이거는 첫째, 둘째 할 때 이게 2자. 3자는 이게 셋째, 이게 네? 이 두 번째, 이 극자가 뭐야? 이는두 번째 북극성이다, 이 말이야, 이게. 동궁의 정문에 딱 가보세요. 여러분들, 경북궁 가보시면, 두 번째 북극성, 이금문이라고 딱 이게 동궁의 정문이에요. 세자니까. 세자니까. 세자가 사는 데 동궁이잖아. 그러니까 세자가 사는 이 다음에 이제 임금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왕위를 물려받는다. 장수왕 아들 이름이 장수왕 아들 이름이 조다예요. 조다요? 조다? 조다 같을 거. 조다. 장수왕 아들이 조다인데. 장수왕. 장수왕. 장수왕의 큰아들 이름이 조다예요, 조다. 조다인데, 장수왕 죽고 나면 지가 왕결되라고 기다렸다가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조다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조다라고 그랬어, 조다라고. 그래서 조다. 그게 지금, 이게, 고구려 시대부터,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얘기가 조다예요, 조다. 지금까지 조다 하는 얘기 조다. 이게 지금.
자, 태미원은 오늘날 정부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삼태성, 권은 자원장, 원장, 뭐,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있어요. 천시호는 백성들이 모여서 한 도성으로 조선시대 종로의 제사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 물품거래 하늘의, 하늘의 시장인 천시호에서도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고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천시호는 백성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내 방향을 지배하고 보호하는 사신이 있다.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도제에. 옛날 도제는 없고, 우리 저, 최 선생님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신이 뭐예요? 자충용 500호, 주작현무 해가지고, 자충용 500호, 예? 내 사신, 봉선한무, 현무.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예. 사신이고, 각각 일곱 수신. 각각 일곱 별자리가 있어가지고 28수를 나타냅니다. 28수를 이어주면 네 마리 동물의 몸을 이루고, 28수 이름은 각각 그 동물의 부위를 나타내는 한자말이 됩니다. 하늘나라 임금이 거처하는 곳은 북극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미궁이라는 궁궐이에요. 자기도 보여요? 그거 새 거야? 응, 이거 새 책이에요. 아,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거. 아니, 아니, 뭐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나는 문을 못 찾아서, 있는 걸 못 찾아서. 그랬더니 새 책이네. 그래서 그 궁궐의 담을 자미원이라고 불렀고, 자미궁은 임금과 왕비, 태자와 후궁, 그 가족들이 사는 곳이며, 하늘을 다스리기 위한 신하와 장군들을 포진하고 있듯이 모두 170여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별들만 170여 개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별자리도요, 우리가 별자리도 항성이라는 별이, 항성. 항성은, 지금 우리 지구는 항성이 아니거든요? 항상입니다, 항성. 지구는 지 스스로 빛을 못 내.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낼 뿐이지, 항성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갖다 항성이라고 해요. 북극성에서 하늘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스스로 빛을 내면, 북극성이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태양이나 북두칠성, 견우성, 직명성 같은 항성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임금이 사는 자미궁의 중심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바로 그 자미원을 중심으로 태미원, 천시원 그리고 계절에 따라 하늘을 도는 28수를 다스린다고 말했다. 자, 천의견은 모든 기신, 귀신이 아니고 기의 신, 기의 신. 기의 신을 주제하는 가장 존경한 별로서 사계절 다 보이는 북극성에 있는 자미원 문 밖에서, 자미원 문 밖에서 태월강기, 천황대제를 챙기고 지키는 별입니다. 일체의 형사를 지배합니다. 평생을 무탈하게 지내게 되는 길성이다. 사주에 천혈기인이 있으면 지혜있고 총명하고 대흉하다면 평이 되고 대길 사주라면 더욱 길한 사주가 되며 각종 좋지 않은 살이 있어도 좀 평탄해진다. 그러나 천혈기인이 형을 당하거나 충당하거나 파해나 공망이 되면 오히려 기인이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없는 거도 못해. 없는 거. 천혈기인이 내 사주에서 깨져버렸어. 평생 그 사람은 건강 조심해. 오히려 풍파와 고생이 많소. 그러나 다른 길성을 만나 합의되면 다시 길입니다. 이제 그게 충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됐을 때 다시
자, 일간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오행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지 천상의 별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뭐 무당한테 가면은 금년에 기인을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럼 이 천을 기인을 만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 기인 얘기는 천을 기인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무당들이 얘기하는 기인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 말이거든. 천을 기인은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건 없어요. 단지, 천을 기인 있는 사람은 요절 안 간다. 감옥 안 간다, 이게. 천을 기인 있는 사람은 감옥 가면 가더라고. 가게 그런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감면받아 나오는 자리 빨리 나와. 아무 안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 흠한골이라는데, 흠한골이 무슨 의미인지. 자, 그럼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났어요. 뒷바닥에 내 앉아서 이제 집도 다 날아가고. 그러면 물을 걸 갖다 주느냐? 안 갖다 줘. 천을기인이. 예, 천을기인이 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을 걸 어디 챙기고 누가 도와줄 일은 없어요. 단지 사업에서 부도났는데 감옥 안 걸지 해준다. 이러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연지에 천을기인이 있으면 어떻게 부모가. 아, 그거는 꼭 연지에 있기 때문에 부모덕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예. 하여튼 있으면 좋아, 그냥. 깨지지 않고. 있으면 좋은데. 천을기. 예. 있으면 좋은데. 운에서 깨지는 말아야 돼. 있을 때는 좋은데. 운에서 들어와가지고 깨버리면 이제. 없는 것도 못해, 또, 그때는. 운에서 와서 깨면 충을 한다는 얘기죠? 예, 예. 자, 지는 지망이고, 술은 전라다. 전라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거물망자거든, 이게? 거물. 고기 잡을 때 쓰는 거물 있잖아요? 이것도 거물 났다, 이게. 인생이 거물이겠다, 이 말이야. 거물. 반대로 보면 잘 안 된다. 이걸 의미로 보시면. 전라살, 지망살. 그렇기 때문에 기인은 저런데 안 들어가는 거야. 기지분한데. 예? 자, 청강도 30%.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축토, 미토, 이런 청간은 기토로 봐야 돼요. 네네. 이것도 기토로 봐요. 이것도 한, 청간에 있다. 그럼 한 30% 정도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수 같은 경우에 개수가 청간에 있다. 그러면 한 30% 정도 작용한다. 이것도 기인이 있다고,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100%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죠. 자, 가장 좋은 천을기. 천을기도 가장 좋은 게 있고, 뭐, 안 좋은 게 있냐. 하지만, 가장 좋은 천을기는 이런 거예요. 내 사주가 기축 일주가 되든, 갑자 일주가 되든, 예? 자, 갑목 입장에서는 이 축토가 뭐예요? 자기 천을기이죠? 예. 이토 입장에서는 이 자수가 천을기입니다. 둘이 합을 해서, 그래서 이걸 호환 천을기예요, 호환. 예? 호환. 둘 다 써먹는다, 이거, 둘 다. 그 다음 게 갑자고 기니예요. 자, 기토 입장에서 자, 감목 입장에서 미. 이거 합을 했어. 이거 합을 했다면 둘 다 이쪽 스위치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것처럼 이 지진은 합을 안 했잖아. 원진이. 네.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거 1번 그 2번 서로 미워하고 다음에 무자 기추 이것도 괜찮아요. 자, 이거 둘은 합을 안 했지만 둘 다 써먹는다. 예? 그죠? 지지에서 합을 했잖아. 지지에서 합을 했다면 청간에 둘 다 다 땡겨 써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심리 경인. 그 다음에 심리 경인. 자, 이렇게. 이렇게. 암마가죠? 예. 신이 있는. 자, 인민은 이게 암마리에요? 예. 인민은 암마가잖아, 암마. 네네. 그죠? 암마비니까 이것도 써먹는다. 이게 청간은 못 써먹지만, 청간끼리는 합의 안 해서 못 써먹지만, 지지끼리는 암마감으로서 써먹는다. 사주의 격을 한 단계 올려줍니다. 사주의 격을. 자, 천혈기니 합을 해버렸어.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합을 하면 좋은 합이고, 일반적으로 합을 했는데, 합을 하면 천혈기니 묶여버린 거거든. 합을 하면 제가 묶인다고 했잖아, 그죠? 네. 그러나 육합, 지지 육합은 그냥 안 묶였다고 봐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지 육합 중에 생합이 있고 극합이 있어요. 극합은 좀 묶여. 생합이 뭐예요? 장 선생님 생합이 뭐예요? 생합. 네? 생합. 생합? 생해주는 합인데 인 저기 인하고 해 자축은 극합 그 극합이고요 인해도 하고 또 뭐지 합이 뭐였었지 아 진류하고 오미 그게 생합 극합은 묘술아 묘술 아 묘술 사실 요거는 좀 묶인 거예요, 좀. 이걸 좀 묶인데, 이게 생합, 서로 생하면서 합이 되는 것은 좀 덜 묶였다. 우리가 사주 간명 할 때도 생합은 좀 덜 묶였다고 보셔도 돼요. 덜 묶였다고 보셔도 돼요. 자, 태기할 때도 써요. 태기할 때. 우리가 천혈기인을 써먹는데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사주에 있는 거 있다. 그것만 판단할 게 아니라 폐기를 할 때 날짜 잡을 때 천혈기인 그 사람에 해당되는 천혈기인이 있는 날을 잡는 것도 좋다. 자 궁합 볼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천혈기인을 내가 무토일주인데 내 배우자가 축년생이나 예? 2년생이면 이것도 천혈기인이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인연이다. 인연을 들어간다. 배우자 구할 때도 천혈기인이 해당되는 띠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천혈기인이 합거되거나 흉, 극 당하면 오히려 없는 거거든. 없는 거.
그 사람이 몸이 아플 때 금강을 할 때 해드렸죠. 금강. 금강을 지키는 거는 천을 인하고 걸록이라고 했어. 걸록.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금강을 해치는 거는 걸록이 있는 사람, 천을 있는 사람은 금강을 지켜주면, 지켜주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깨져버리면 금강이 날아간다 이거야. 깨져버리면. 세 번째는 세 번째 또 금강을 안 좋게 만드는 편관. 편관이 내 사주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럴 때 건강이 있는 거죠. 네가 지금 편관이 맛있어. 자, 그 다음에 일기길이라고. 일기격이라고 있어요. 일기격. 사주 경국 중에 일기격이라고 있어요. 정유일간, 정해일간. 이게 이제 천을 기인이 없는 거예요. 개수가 노목이 개묘 개사입니다. 그럼 일간 자체가 천을 기인 밑에 깔고 있어. 밑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 일기. 날에서 일기를 이뤘다 해서 일기격이 하는데 이것도 저 일기만 믿고 사주 좋다 했다가는 망신당이 딱 안 맞아요. 격국을 네. 봐서 성격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바뀔 때 아무 의미 없어. 천을기는 하여튼 평온해야 돼. 누가 건드리는 거 없이 지 혼자 가만히 이렇게 놔둬야 돼요. 천을기 춤을 하거나 합을 하거나 자꾸 건드리면 자기 할 일을 못해. 자, 천을기는 하나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두 이상 있으면 기한이 떨어진다고 했어. 천을기 사주 원극이 있는 사람은 기도발을 잘 들어. 기도발을. 그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에 해당되는 기도발을 잘 듣습니다. 그 천을기 그 사주에서 목에 해당될 수도 있고 화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오행에 각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 목은 뭘 하면 이게 유교. 유교나 도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 뭐, 대순진리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정산도 이런 거야? 이게 전부 목에 해당돼. 종교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 화는 뭘까요? 기독교. 토. 토는 이게 토속신아. 그러면 불교입니다, 불교. 수. 수도 이것도, 이것도 도교. 기도발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천을기인 공유에 해당이 됩니다, 공유. 정화일관이 유금이 천을기인인데, 예? 사주에 신, 술이 있어. 예, 어서 오세요. 그럼 뭐가 빠졌어 이게? 유가 빠졌잖아요. 이걸 갖다가 공엽이라 하는데, 공엽이라 하는데, 요 공엽이 천을
이게 공엽이 천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조상의 음덕이 있어요. 조상.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조상 제사 잘 지내야 돼. 조상 제사 안 지내는데. 그럼 음덕이 없지, 이제. 선생님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조상 잘 오셔야 돼. 반드시 이거 음덕 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천을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항상 애워오셔야 되고요. 우리 사주를 감명할 때 사주를 쫙 적어놓고 사주를 딱 적어놓고 천을기 이 넘나 체크를 해야 돼. 체크해가지고 또 흉살이 있으면 아 여기서 강해지는구나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